재능이 덕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정보통신을 비롯한 기술의 발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래학자들은 머지않아서 도덕의 힘, 즉 국민들의 건전한 정신이 국력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도 국민들의 바른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곧바로 무너지고 말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인성이 모든 것의 기본, 밑바탕이 되기 때문인데요.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박완순의 인성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인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역시 박완순 인성교육개발원의 박완순 원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 자리에 모셔보죠.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예. 네, 앞선 두 시간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간략하게 요약부터 하고 가죠. 오프닝 하시면서 멋진 말씀을 주셨어요. 아, 어떤 말씀이요? 재능이 덕을 이기지 못한다. 네. 그 덕에 대한 얘기를 지난 두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어른으로서 인성을 갖추고 인간사 전체를 내려다보는 힘을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어떠한 기술도 꽃을 피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덕을 제대로 피우기 위한 과정에서 내 자신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공부를 했고 그 인간들이 가지는 공통 특성이 무엇인가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 세 번의 시간을 마무리해 주실 예정인가요? 예.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았는데 둘이 모이면 조직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조직을 작게는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조직이라고 하는데 과연 조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움직이는가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 제일 멋진 시간이 될 겁니다. 예, 정말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완순 원장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성에 대한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 지금부터 또 알아보시죠. 제3강에서는 전체 인성교육의 기본 틀, 첫 시간에 했던 인간사 진행 과정, 두째 시간에 자기 자신의 개성 알기와 거기에 연이어서 비록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가지는 기본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나와 남이 모여서 만든 조직, 조직에 대한 특성을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인간 조직의 특성이 무엇인가? 요것에 공부를 하고 요새 취업을 앞둔 그리고 새로운 생활 설계를 앞둔 또는 결혼 정년기를 앞둔 모든 젊은이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생활의 지혜라 저는 장담을 합니다. 이 말 많이 들으셨죠? 조직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신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일곱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가정, 학교, 회사, 국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의 움직임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 동작이 같네? 그렇다 그러면 사람이 모여서 만든 너의 단체를 비록 단체이지만 사람으로 인정해 줄게. 뭐로? 법으로. 그래서 회사를 뭐라 그래요? 법인이라 그러잖아. 법인이란 말은 법으로 인정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 몸의 움직임만 제대로 알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이다 라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만 알면. 오늘 이걸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아도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히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넘어갔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남들한테 내가
선택을 받지 못하고 또는 내가 남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제 자꾸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 말입니다. 법인이란 이해되시죠? 이제 법으로 인정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모든 조직이라고 이름 붙여진 단체는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과 똑같은 작동 원리를 가집니다. 조직과 사람의 차이점이, 그러면 사람과 조직이 똑같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수영을 하다가 홍수를 만나서 돼지랑 같이 떠내려가요. 그럼 사람 살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쫓아가서 살려주죠. 살려줘야 안 살려줘요? 본인의 인간성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해요? 옳지. 사람이 떠내려가면 살려준다고. 돼지를 먼저 안 살려요. 그런데 내가 속한 회사가 조직이 부도가 나서 망하게 생겼어. 우리 회사 부도나니까 살려주시오라고 외치면 다른 회사들이 와서 살려줄까요? 안 살려줘요. 사람과 똑같다 그랬는데 유일하게 다른 점이 그거예요. 단 하나. 사람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걸어만 다니면 남들이 알 수 있어. 그러나 조직은 나와 우리 조직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부에다가 또 외부에다가 스스로 알려야 돼. 이 알리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광고라고 얘기하시면 거의 90% 맞추신 거예요. 그거를 홍보라고 얘기합니다. 홍보. 우리 조직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모든 행위가 홍보예요. 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이 이걸 모르신다. 그 조직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위험에 처해졌어도 혼자 스스로 사람을 능력을 서서 일어나는 겁니다. 홍보에 관한 얘기는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점 극복 방안이 홍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직과 사람의 차이점이 전혀 없이 사람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일곱 가지의 큰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중에서 오늘은 환경 변화에 적응한다, 생존 경쟁을 한다, 부분과 전체가 일치한다, 신진대사를 한다. 요거 아마 네 개 정도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남녀 몇 세 부동석이라고 얘기했습니까? 7세 부동석이라고 했고 남자의 일생, 여자의 일생은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했죠. 42, 49. 남자의 일생은 24, 32, 40, 48, 56. 이렇게 바뀐다 얘기를 했고 여기를 제1사춘기. 그렇죠? 그리고 여기 여성분들이 초경을 시작하고 남자는 몽정을 시작합니다. 이걸로서 제2사춘기라 그러고요. 요때 아이를 무슨 기간이라 그랬어요? 학습기간이라 그랬잖아요. 학습기간. 요때 사람을 선생님한테 물어서 배운다. 그래서 학문의 길로 들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여러분 같은 신분을 뭐라 그래요? 내가 배운 열매를 옮기는 실천 기간에 있는 분이라 그랬죠. 요 학습 기간에 있는 사람들을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린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이. 여기 학문 기간에 있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조직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사회인 또는 조직인이라고 호칭을 하죠. 사람만이 자기의 나이에 맞춰서 어린이였다가 학생으로 불리다가 사회인, 조직인 또는 지성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죠? 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지성인, 지성인 얘기를 하고 여러분을 지성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지성인이 뭐예요?